자, 작업 3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만만한 게 얘죠.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요거. 요 녀석. 아이고. 일단 저는 여기다 이걸 치고서 네. div.logoba라는 걸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왜 로고바가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뭔가를 만들 때 보통 뭘 만들어야 돼요? 얘를 감싸는 박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박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그냥 바라고도 합니다. 로고 바라는 걸 먼저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bnx라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커스텀이겠죠. 커스텀. 자, 로고 바에다가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에서 여러분 잘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뭐예요? A는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이렇게 하고 자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 한 4rem 자 레터 스페이싱은 마이너스 0.3rem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리 텍스처 라인 해도 안 되죠. 여기다 하셔야죠. 텍스처 라인 센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줘야 돼요? 꼭 여기다 줘야 됩니다. 여기다가 줘도 되지만 올바른 건 아니에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색깔 다 빼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잘 돼있죠? 자, 됐습니다.